안녕하세요. 액티 갤러리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롱런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살짝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연기를 하면서 또는 배우를 꿈꾸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시작해도 될까? 마음속에 한 덩어리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저는 일단 해보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후회. 자, 이 후회를 가지고 있다가 응어리 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왜 그때 못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런 거 하지 말도록 일단은 해보십시오. 지금 그 나이대, 지금 이 나이대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금 썰을 좀 더 이제 더 해볼게요. 나눠서. 자, 10대, 20대 분들이 아, 이 나이 때 내가 배우 해도 될까? 연기자 해도 될까? 엄청난 고민을 할 거예요. 일단 해보세요. 일단 해보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일반인들이 아, 내가 연극영화과 출신이 아닌데 아, 이거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럴 거 아니야? 이럴 거예요. 근데 연기 전공 아니더라도 배우로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그분들은 연극을 오래 하셨어요. 연극을 진짜 막내 때부터 지금까지 엄청 많이 했어요. 답은 나왔죠? 슬슬. 자, 그래서 일단은 나는 연기를 잘 모르고 뭐 또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극단을 추천하겠습니다. 극단, 연극극단은 대학교 4년, 4년제 기준으로 따졌을 때 배운 거를 그 극단에서는 3개월, 6개월 만에 다 배워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다 배웁니다. 단 전제 조건은 욕을 엄청 먹어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저 때는 욕을 엄청 많이 했어요. 막 빗자루 날라다니고 육두문자 날라다니고 뭐 자존심 상한 이야기 날라다니고 엄청났어요. 그 멘탈,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선배들도 엄청 많았죠. 그 선배들이 누구누구야 부른 다음에 연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서로서로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가지고 대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현장에서 배운 게 더 많을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0대, 20대 분들은 극단을 먼저 들어가서 아, 이런 게 연기구나 라는 걸 느껴보세요. 그리고 극단 생활을 사람마다 틀려요. 일단 겪어보세요. 매치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공연으로 계속 할 것인지 답은 정해질 겁니다. 그리고 뭐 연기학원 다니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물론 연기학원도 좋죠. 물론 좋긴 하지만 아무리 좋은 간판 좋은 유명한 학원이라도 선생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 간판이 아무리 좋아도 그 선생님이 좀 별로면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학원 갔을 때 선생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선생님이 매체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공유 쪽을 많이 하시는 분인지 답이 나올 거예요. 전에도 말했던 영상이 있는데 지금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해보세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연기 학원보다는 극단에 가서 빨리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그 기준이 흔들리는 순간 이도저도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연기 학원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캐스팅 디렉터 분들이 많이 있는 학원들이 있어요. 그쪽에 가서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학원마다 그 기준이 있어요. 그 1년이든 뭐 6개월이든 아니면 그 학원생이든 재학생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간 위주로 돌아가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캐스팅 디렉터 분들이 그 학원생들 먼저 착출한 다음에 현장을 먼저 뿌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공부들을 많이 하십시오. 뭐, 아, 이런 게 촬영장이구나. 아, 이렇게 해서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아, 뭐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뭐 다이렉트로 아무것도 안 배우고 그냥 뭐 배우겠다. 아니 그냥 난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단편 영화를 엄청 많이 촬영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단편 영화들이 솔직히 그렇게 많은 돈을 안 줘요. 그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 욕심. 전제 조건은 욕심을 버려라. 그것입니다. 이걸 버리면은 많이 찾게 되거든요. 많이 부르고 그래가지고 많이 깨우치면 좋을 것 같아요. 10대부터 20대 분들은 극단 그다음에 연기 학원, 그다음에 뭐 단편 영화 이렇게 하십시오. 단편 영화는 전제 조건은 1년에 나는 뭐 100편을 찍겠다, 50편을 찍겠다. 이 목표를 꼭 잡고 가세요. 아니면 한 달에 아무리 못해도 3, 4편을 꼭 찍겠다. 이런 목표를 꼭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저절로 내공이 쌓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30대, 40대 분들은 그 나이 때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놓은 상태이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배우의 꿈이 딱물 거예요.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럴 때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자면 연극 동아리 또는 뭐 직장인 연극, 뭐 직장인 뭐 뮤지컬, 뭐 아니면 뭐 직장인에 관련된 뭐 있어요. 그런 것들 찾아서 활동을 해보십시오. 활동을 해보고 내가 이거의 길에 올인할 수 있겠냐 없겠냐의 사이즈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사이즈 나오면은 쭉갈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스탑을 할 것인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공연 쪽을 말했지만 매체 쪽을 말한다. 그러면은 주말에 하는 단편 영화들이 많아요. 촬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올인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단 전제 조건은 엄청 피곤하다는 거. 그리고 장기전이에요. 장기전. 뭐든지 다 장기전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50대 이상이다. 그러면은 진짜 많이 고민할 거예요. 와. 어느 정도 직급과 직장과 자리와 거의 다 안전한 그 상위권일 건데 그거 포기할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 싶은데요. 그때는 똑같이 30-40대 분들이랑 그 제가 추천한 거랑 똑같이 그 루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단 엄청 많은 걸 포기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50대 분들은 좀 뭐 아니면 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들죠. 그 나이 때도 제가 그 나이 때 돼도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10대 20대에 추천한 거랑 30대 40대에 추천한 거랑 그리고 50대에 추천한 거랑 이렇게 다 좀 틀릴 거예요. 현실을 알려줘야죠. 현실을 알아야죠. 현실을. 그리고 중요한 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는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계속 찾고, 그리고 그 부족한 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거 메꿀까? 메꿔야 돼요. 무조건 메꿔야 돼요. 그래야지 찾아요. 찾고 부르고 현장 나가고 뭐든 다 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연기는 말이야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더 많은 더 치고 부딪히고 욕먹고 눈물 흘리고 엄청 피땀 흘려보고 그래야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 짠맛 쓴맛 그리고 단맛 다 느껴봐야지 알잖아요. 이 바닥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 한다. 그리고 현장 가면요 이상한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멘탈이 분명히 흔들릴 거예요. 그 흔들지 않은 그런 멘탈, 정신력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진짜 저도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많이 느껴질 거예요.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 무조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십시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많은 대화하고 유대관계라 그래야 되나? 뭐 인간관계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간 좋아야 됩니다. 무조건 나쁘면 안 돼요. 이 바닥은 엄청 좁아요. 생각보다 엄청 좁아요. 한 다리 건너면 다 알고 두 다리 건너도 다 알고 뭐 서너 다리 건너도 다 알아요. 그래서 나쁜 짓, 나쁜 행동 뭐 그런 거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리고 각 나이대별로 목적, 목표 그거를 세워보세요. 그리고 세웠다 그러면은 1년이든 2년이든 그걸 어떻게선 내가 달성하겠다 그 마음가짐을 꼭 세우세요. 그러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가까워질 겁니다. 만약 그런 목적도 없이 그냥 난 연기자 할래 그러면은 뭐 펼치지도 못하고 끝입니다. 끝. 그러니까 꼭 목적을 가지고 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입입니다. 수입. 가장 이 부분에서 많이 지치죠. 사람들이. 저도 수입 부분에서 많이 지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불법 빼고 사지 멀쩡하니까 다치지 않게 수입을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이 바닥이 좀 뭐 일 없을 때는 일 진짜 없고요. 일 많을 때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 관리 그리고 이 텅 빈 시간에 대한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목적, 목표, 뭐 계획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쉽게 지치고요. 빨리 포기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나는 연기자가 되겠다, 나는 배우가 되겠다, 이런 목적과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을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웠다 가정했을 때 지금 그 나이대에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거죠. 이 기준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말보다 몸으로 무조건 뛰어야 됩니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제가 뭐 느낀 결과 논문 빼고는 엉덩이가 가벼워야 됩니다. 그 유재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엉덩이가 가벼워야 된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찾으세요. 그리고 좋은 작품들 많이 보시고요. 좋은 작품이라면 뭐 공연도 있고, 공연도 뭐 뮤지컬, 연극, 그 다음에 뭐 매체로 치자면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 많이 보십시오. 그리고 고전 영화도 많이 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좋은 책, 책이 진짜 중요합니다. 상상의 나래를 이제 펼치죠. 그래서 뭔가 상상했던 것들과 내가 캐릭터한 것들, 내가 시나리오 받았던 거가 뭔가 일치가 돼.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이 생각 가지고 이렇게 기입을 해가지고 몸을 표현하고, 이게 캐릭터 아닐까요? 이 캐릭터를 가지고 연기를 하면 됩니다. 말은 쉽죠. 근데 일단은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돼요. 오케이. 아무튼 뭐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하시고요. 목적, 목표, 계획을 꼭 세워야 됩니다. 지금 그 나이대에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계획, 목표, 목적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움직여야지 뭐라도 됩니다. 안 그러면 뭐 죽도 밥도 안 돼요. 아무튼 뭐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 말이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뭐 꿈을 밟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현실. 어쩔 수 없습니다. 회사가 있나요? 회사가 없는 분들이 많죠. 기획사. 회사 다니신 분들도 있죠. 일반 회사. 기획사 말하는 거예요. 기획사. 기획사는 뭐 어떻게 해서든 뭐 관리를 해주는데, 기획사가 없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자기 스스로 대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술, 담배, 운동, 건강, 정신, 연기, 뭐 특기, 뭐 등등등등. 쉽게 말해 1인 엔터예요. 저도 1인 엔터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치지 마시고 연습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자!